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도착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 가게.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맷돌에 직접 갈아낸 녹두를 사용한 반죽으로 극강의 고소한 맛과 겉바 속촉의 식감을 자랑한다는 녹두 빈대떡. 두툼하고 먹음직스러운 두께에 한 번 반하고 그 맛에 두 번 반한답니다. 쩐 맛이 없고 되게 고소한 맛, 그리고 녹두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서 저희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을 50년 했는데 이런 빈대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심입니다. 그러면 미국 그 리액션으로 어떻게 먹고 있을,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와우.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빈대떡 장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청진동 피막골에서 오랫동안 했죠. 1945년 종로 피막골에서 처음 문을 연 녹두 빈대떡집. 무려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녹아든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데요.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78년의 전통을 지켜온 사장님. 하지만 피막골이 재개발로 철거되며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5년 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 이후에도 시련은 계속됐다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황장애이며 많은 근데 딱 오고 나니까는 코로나로 더 여러 사람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려놨기,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제는 대단한 성공보다 단골에게 한결같은 식당이 되고 싶다는 사장님. 저기 도시락에 저기 빈대떡 좀 담아주세요. 네. 사장님의 희로애락이 담긴 녹두 빈대떡으로 채운 두 번째 칸.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